진천에 있는 베티 성지에 와봤습니다. 여기도 성당이 꽤 멋있어요. 순례길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형구돌. 연풍 성지에 갔을 때도 봤던 돌인데요. 최양업 신부 박물관인데 월요일 날 왔는데 휴관이래요. 다음에 와봐야겠는데. 맹문동도 많이 피었네요. 여기가 윗성당이라는 것 같아요. 옆쪽에서 동그란 조형물들이 쭉 있어요. 한참 걸어왔는데 이제 순례길. 여기가 코스가 더 짧았던 것 같아요. 둘레길은 7km가 넘고 순례길은 3.6km인가? 그랬던 것 같죠. 여기 서운산이라고 합니다. 여기 산악회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6인 무명 순교자의 묘.
내려가는 길입니다. 은근히 꽤 머네요.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양원마을. 내려오는 길에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건물이 독특해요. 쌀밥집. 최양업 신부 성당 및 신학교. 최초 성당 터라는 것 같죠? 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. 여기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인 조성교구 신학교가 있대요. 초가집, 옛날 성지였었는가 봐요. 동상들도 있고. 최양업 토마스 신부. 한국 첫 번째 신학생이고 두 번째 사제시라는데요.